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파리 생제르맹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김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오프로 시작합니다. 바르셀로나 대 파리 생제르맹. 메시 슈팅! 힘이 실리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플레이도 필요하죠. 리오넬 메시 이 경기 첫 번째 슈팅. 메시 호날두 자 슈팅 아또 튀어나온 볼 바르셀로나 일방적으로 대하고 있는데요. 토마스 뮬러 빌렸어요. 슈팅 골입니다. 팀이 대처할 틈을 주지 않는 정말 좋은 연습이었습니다. 상대도 경계는 하고 있었겠지만 역시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공 흘러나가는데요. 자카. 좋은 압박입니다. 토마스 뮬러 호날두 메시 데이비스 메시 길게 연결하는 패스 크리스티안 에릭센 전방으로 길게 메시 드리블 돌파 이후에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볼을 소유하면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괜히 핵심 선수로 꼽히는 게 아니죠. 전담 마크도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찔러줍니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메시 니콜라스 탈리아피코 데이비스 자 오른쪽 봤어요. 호날두 앞으로 찔러줍니다. 역습입니다. 자카 길게 보냅니다. 토마스 뮬러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후반전 이어드립니다.
데이비스 오른쪽 잘 봤습니다. 호날두 때립니다. 메시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니콜라스 탈리아피코, 니콜라스 탈리아피코 한 번에 롱 패스. 데이비스 전방으로 한 번에 길게 끊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호날두 크리스티안 에릭센 마투이디 인시니 루이스 수아레스 호날두 메시 호날두 바르셀로나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바실리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루카 조르자 번지기 상황 메시 호날두 자 오른쪽 봤어요. 루이스 수아레스 에릭센 오른쪽으로 에릭센 공을 가져옵니다. 이 시간대에 실점하면 큰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호날두 데이비스 자 반격 찬스 빡 슈팅 선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아 좋은 슛이었는데요. 자칫하면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는데 잘 막아냈습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휘슬이 울립니다. 파리 생제르맹 한 점차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잘 버텨냈어요. 전반 득점 이후 수비를